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불다 센서 수집이라 2022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작전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허나 지속해서 산발적인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포격과 공습이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지상공세는 관측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7월 14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습을 통해 빈니차의 주거지역에 공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2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9명이 실종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의 호텔, 교육시설, 쇼핑센터, 교통인프라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북서쪽으로 27km 정도에 위치한 쿠릴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매체에 의하면 이미 쿠릴카가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도 전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이 지점의 남서쪽과 남동쪽의 정착촌에 포격을 가했고 슬로반스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마야키에 대한 공습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까지 진격하기 위해 리시안스크 지역 서쪽에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 동쪽으로 8km 정도 진격을 성공했다고 하나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베르크노케마스크 외곽에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도 포격과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14일 바흐무트 남동쪽 정착촌에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동쪽으로 20km 거리에 있는 블레이르스크 화력발전소, 코데마, 베르시나의 견고한 방어선을 건설하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다연장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북동쪽으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요새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른 아침에 이 지역에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후 아브디브카에서 북동쪽 약 6km 정도 떨어진 카미안카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 방군은 7월 14일에 카미안카를 함락시켰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함락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도 이곳에서 역공을 펼쳐 도네츠크주와 자포리자주 경계에 있는 에오리브카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포격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드라마 극장에 탄약골을 세웠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탄약골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옮기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이곳에 공군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마르스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에 대해 포격을 가하면서 두 곳의 탄약골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바카우브카에 대한 포격도 성공해서 약 40명의 러시아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은 채 헤르손 야전병원으로 이송되는 것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